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실종된 노동자 가운데 그동안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실종자 한 명이 오늘 27층에서 발견돼 4시간여 만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8일 만에 6명 중 5명이 수습됐고 한 명이 남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현재 수색 구조 상황 전해 주시죠. 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아직 매몰돼 있는 실종자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명을 켠채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실종자는 지난 1일 26층 2호실 거실 쪽에서 발견됐는데요. 구조당국은 붕괴 건물 북서쪽에 있는 건물 3호실 쪽 벽을 뚫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잔해 10여 개가 세로로 세워져 있어 진입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붕괴 건물의 동쪽인 27층 2호실 거실 창가 쪽에서 마지막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여섯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아래층인 26층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소형 굴삭기로 잔해물 제거 등 진입로 확보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앞서 두 명의 실종자를 발견한 소방구조견 소배기가 이상 반응을 보여 구조대원이 수색한 결과 실종자의 손이 확인됐다고 구조당국은 전했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4시간여 만에 수습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실종자까지 위치가 다 확인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아쉽지만 마지막까지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구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경기 안양에서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냈다는 소식에 울분이 터진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히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